요즘 사회초년생인 직원들을 고용하며 난관을 겪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종종 들려오는 가운데 어린 직원에게 갑질까지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케팅을 배워보고 싶다는 아는 동생 B씨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22살에 들어온 B씨는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을알바로써 오픈때부터 함께한 터라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치며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너무 요즘 m g 라는 건데요. 현재 24살이라고 하는 B씨는 일하는 내내 이어폰을 낀채 인사와 대답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SNL에 나오는 MG 같다며 이어폰 끼고 일해서 불러도 못 들으니 제가 항상 모시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A 씨가 지적하자 업무 중 이어폰 착용은 자제했지만 A 씨의 질문을 못 들은 건지 척을 하는 건지 대답을 하지 않는 건 여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초창기 의욕적이었던 B 씨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기회를 줬지만 B 씨는 갈수록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피드백을 하면 또 고쳐야 하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된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A 씨는 오늘도 밥 먹다가 제 말을 또 씹더라며 화병이 날것 같아 이제는 진짜 해고해야 하나 고민 된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지만 직원 갑질은 너무 힘들다며 직원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만 돌아왔다고 푸념했습니다.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직원이 사장 위에 있다, 사장 말 듣기 싫다 이거지, 오냐오냐 해줘서 무시하는 듯, 대답 안 하는 거 갑질이다, 나였어도 같이 일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